부산에서 지금 밀라노 가는 기차 기다리고 있습니다. Direkte Wagen nach Mailand, Sektoren C und D. Wir bitten Sie um Ihre Aufmerksamkeit. 역시 14분 오전 출발 밀라노. 기차 와요, 밀라노 기차. 다해서 한 9시간 정도 걸리나 봐요. Arriving in Brig, this train continues to Dobrosla, Stresa, Milan. 스위스에서 이태리 국경 넘어서 첫 마을 이름이 도모도 솔라. 그렇게 말씀하시네요. 도모도 솔라. 스위스하고 집은 집 가풍은 좀 달라요. 모습이. 여기가요. 그 차장 안에서는 옆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셔서 이제 스위스에서 이태리 국경을 지금 넘었어요. 넘었고 도모도 솔라라는 마을에 잠시 지체하고 있고요. 여기는 그 국경에서는 경찰 두 분이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살펴요. 살피고 그냥 지나갔어요. 이제 이태리에 왔고 스위스하고 이태리하고는 그 이미지가 달라요. 스위스에서 느낀 거는 제가 느낀 거는요. 그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 그거예요.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이제 조금 있으면 밀라노 들어가는데 이태리는 소매치기가 신출귀몰하대요. 그래서 복대를 차고 복대 안에다 여권이랑 돈은 복대에 차야 되고요.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 지도세도 모르게 털어간대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서 복대를 배에다 잡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옷 안으로 넣어야 돼. 옷 밖에만 나왔다면 무조건 그냥 찰나요. 이 사람들은 그 손 기술로서 그거를 해체 간대요. 그래서 저도 아이고 뭐 그러나 싶고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배에다 다 복대 찾고요. 그리고 이제 국경 넘어서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옆에 사람들 꽉 차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갖고 여기 그 중간에 이렇게 약간 그쪽에 제가 좀 나왔어요.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. 유튜브를 영상 올리고 난 이후에 인연으로 이렇게 생각지도 않던 밀라노나 이런 데로 오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하게 생각 잘 쉬었다 가겠습니다. 그래요? 옮겨 타는데 간단하게 먹는 그런 데 들어왔어요. 커피도 팔고 이태리에 빵 같은 거, 호밀빵 같은 거 많아요. 이렇게 갖고 팔아요. 조금 한 조각씩 커피 주고요. 커피 갈아타고 기다리는 곳이라 엄청 사람들이 많아요. 베니스에서 밀라노까지 오는 티켓. 우리는 밀라노에 와 있어요. 밀라노. 이제 여기 베네치아로 가는데 베네치아 역에 도착했습니다. 유로 얼마예요? 똑같네요. 1유로. 화장실인데 1유로 내야 들어갈 수 있어요. 여긴 베네치아 역인데. 여기 작은 도시에 몇천만 관광객이 옵니다. 비싸겠네. 우리는 스위스에 살던 사람이잖아. 그래서 나는. 그렇지. 스위스에 미안해. 그렇게 비싼 거 보지도 않은데.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베네치아 엄청 비싸요. 아니 저기 베네치아 역 딱 나오니까 그냥 바로 바다네요? 그치. 바다. 이게 다 바다 이런 말이야. 지금 건물들이. 이 건물에 지금 이게 바다 위에요? 바다 위지. 여기가? 그러니까. 바다 위에다 이렇게 도시를 형성을 했다니까. 엄마, 배 타고 가는 거네요. 바로 그냥 바다의 위에다가 지금 그냥 도시를 건설한 거니까. 택시 해놓은 게 이제 배 타고 가는 게 택시네. 봐. 멋있다, 진짜.
이거 여기가 바다 위에 졌잖아. 이게 다 바다 위에 있는 건물이네요. 그죠? 이거는 그럼 베네치아의 중심부는 아니고 중심부입니다. 아, 이게 이쪽으로 이쪽 저쪽 움직이려면 무조건 배를 타야 되나 봐요. 어마어마합니다. 관광객들 언제 탈지 모르겠습니다. 기다려봐야죠. 좀 사람이 인원 많이 타는 거는 이제 버스라고 그러죠. 예. 택시 버스라고 해놨습니다. 배 타는 것도 버스 탔습니다. 배버스. 물 위에 지어진 도시 버스 타고 갑니다. 대표 끊으면요, 이제 24시간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버스만요. 뭐, 요로 베네치아 그, 베니스 그 중심부로 가면 거기다가 호텔 예약을 했대요. 베니까 조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.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. 예. 어떻게 자재를 인반해서 이렇게 바다 위에 지었을까. 그게 가장 지금 생각해도 신비로운 일이죠. 그 택시가 비싸대요. 택시가. 택시 요금 얼마 정도 할까요? 100유로. 100유로 한 14만 원 정도. 한번 타는데. 이거는 버스네요. 택시 써 있네. 아, 날씨 덥네요. 30, 제 생각에는 한 34, 5도는 될 것 같아요. 더워요. 땀이 나요, 땀. 야, 여기 와서 처음으로 땀을 흘린다. 아, 그 이태리 말은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. 부드러웠어. 건물은 좀 낡은 것 같아요. 오래됐으니까 그만큼. 바다니까 뭐 아무래도 녹슬고 그랬겠죠. 깨끗한 건물은 아니에요.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. 이제 저희 그 호텔 종착역이 거의 다가온 것 같아요. 내린다 그러시네요, 보살님이. 모나코에서 내렸습니다. 아, 저기 성당 같은 거 있다. 여기가 제일 중심대. 아, 여기가? 예.
재웠어. 와, 이 모자. 와, 한번 들어가 봐. 와. 근데 왜 비둘기 봐? 900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다 천년 다 넘었는데 천년의 도시지. 아 그래 천년의 도시. 분양이 이쁘긴 하네요. 아니 비둘기들은 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노는 거야? 성당에서 나왔어요. 베네치아 성당. 여기 이제 현지인들은 제발 좀 관광도 그만 오라 한다는데 너무 아름답고 신기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. 국제에다가 이렇게 지키도 어려울 텐데 바다 위에다가 이런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 그게 대단하다는 거죠. 아, 그냥 바다 위에 도시가 있다는 게 그냥 신기하다는 거죠.
3층, 4층 건물이죠. 예. 여기 한국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 봤습니다.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, 여기는. 온도는 34에서 35도 정도. 굉장히 더웠어요. 스위스하고 한 5, 6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물은 스위스가 훨씬 깨끗합니다. 여기는, 물은 다른데, 마루치아, 베네치아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. 베니스인데 영어로는 여기선 베네치아라 그런대요. 여기 우체국, 뭐 우체국이든 경찰이든 다 배 타고 움직이니까요. 예. 역광이라서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. 왜? 왜 너 왜 그러니? 너 왜 그래?
어? 얘 웃긴다. 안녕. 반갑다. 반가워. 예, 반가워.